우리가 명리 하시는 데는 보통 철학관이라 하죠. 철학관에서 상담을 할 때는 뭐 나의 인생, 전반적인 인생, 흘러간 인생,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한 마음,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타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거죠. 뭐 이사, 승진, 네, 시험, 뭐 연인관계, 부부관계, 뭐 애정관계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은 어떨까요? 나의 남편의 건강은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의 건강은 어떨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 1위입니다. 1위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건강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50대 여자다. 건강이 안 좋은데 나의 건강이 좋아질까요? 뭐 좋아질까요? 나아질까요? 뭐 이런 상담인데요. 지금 이제 뭐든 뭐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뭐 크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자꾸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이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자, 메이저카드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15번 악마가 나왔습니다. 이 악마는 연금술사로서 사람으로 치면은 사교성도 많고 좀 사교성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렇지만 건강으로서는 좀 이런 시간대 공부할 때 암이라고 했죠. 좀 암 확률이 많다. 또 암도 생식기 쪽에 많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혹시 또 암이 아니라도 혈압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 카드는 암을 예시하는데 혹시 저 집안 내력으로 봤을 때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현재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봐도 좋고 또 암을 암시하는 카드인데 지금 현재 혈압은 괜찮으십니까? 왜냐면 고혈압, 혈압 카드도 된다고 했죠. 건강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의 키워드가 혈압은 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좀 혈압이 높대요. 그리고 이 암은 이 집안 내력에 간암으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혈압은 있는 상태고 본인은 건강 체크를 했는데 뭐 그런 건 아직까지 없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7번 수레전차. 수레전차의 이 건강은 보통 보면 풍토병이라 했죠. 해외 카드니까 뭐 성병 있는 건데 이 50대 어머니로서는 해당이 안 되고 단지 움직이고 달리고 하니까 다리 계통이나 근육통이 있겠죠. 근육통 계통이나 또 호흡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호흡기는 상관이 없고 혹시 뭐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십니까? 나도 모르게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혹시 근육적으로 안 좋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좀 불편하십니까? 하니까 다리는 괜찮은데 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래요. 그냥 근육통으로 병원을 갔는데도 크게 뭐 이상은 없대요. 그래서 뭐 너무 답답해서 이 마침 지나가는 길에 타로라고 적으셨으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11번 힘이죠. 또 힘으로 또 우리가 건강상으로 볼 때 혈압이죠. 이 힘도 힘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 혈압이 오르겠죠. 혈압 또 근육통입니다. 그럼 카드 두 개가 다 근육통 계통으로 좀 안 좋다. 지금 현재 이렇게만 설명하였습니다. 혈압이 있는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가 또 잘못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혈압 카드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혈압은 지금 안정성에 있습니까? 하니까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혈압약은 계속 드신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근육계통이니까 뭐 큰 이상은 크게 큰 병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암장을 올려보겠습니다. 암장은 세 장의 합이라고 하였죠. 15번, 7번, 11번이니까 15 더하기 7을 하면 20입니다. 22에서 또 11을 더하니까 33번이 나왔습니다. 33번에 암장을 올리게 되면은 3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머니는 보기에는 참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3번 여왕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니까 또 여기서 똑같은 반복적인 카드가 두 개가 나왔다 해도 똑같은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으면 좀 안 좋게 봐라 했지만 긍정적으로 봐야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3번 여왕 참 괜찮죠. 보기에는 참 건강하게 보이시는데요. 혹시 유전병이 있습니까? 말했죠. 15번에서 미리 혹시 유전적으로 집안 대리도
암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암을 앓고 계시는 분이든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물어봤죠. 역시 유전병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암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본인은 암은 아니래.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혹시나 유전병이니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만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병원에 자꾸만 다니시면서 내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6번이 나왔습니다. 건강으로 봤을 때는 합병증이죠. 합병증이고 또 심장이죠. 심장계통. 심장도 좀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예, 좀 안 좋대요. 가슴도 두근두근 그리고. 그렇지만 그거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쓴대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우리 보통 평상인도 놀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렇죠. 뭐 그런 정도고 그렇게 뭐 무리 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여기 또 키워드 건강의 키워드로서는 다리 정맥류, 하지 정맥류, 하지 정맥류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이 카드를 첫 장에서 바로 뽑습니다. 그러면 건강에서 혹시 하지 정맥류가 있습니까? 뭐 봤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또 하지 정맥류 다리죠. 이것도 다리라고 했으니까 다리 계통이고 근육 계통이니까 근육도 다리로 올 수가 있죠. 다리에서. 그렇지만 다리는 지금 현재 큰 불편은 없대요. 좀 아프고 쑤시고 하는 것이 온몸이 그런데 그중에서 다리가 유별나게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까지는 뭐 큰 병은 없고 보기도 건강하게 보이시고 참 어머니도 참 괜찮으시고 활동적이신 분인데 밑에 우리가 결말카드에서 보고 결론을 지읍시다 하면서 제가 호로스코프 결말카드로 측정을 펼쳐보았습니다. 자, 7번 신뢰가 나왔죠. 이 신뢰는 기다림을 했죠. 그런데 건강에서는 자, 개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없죠. 체력이 너무 딸린다. 체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힘이 없고 단지 모든 것이 하고 싶지 않고 내 힘에 붙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나의 건강이 어떤가 혼자 너무 크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혼자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떤 병도 옵니다.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밝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체력도 많이 이 카드만 딱 봤을 때는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 심신 문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죠. 여기서는. 그렇지만 앞장에 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스트레스. 18번 우울이죠. 이 스트레스 카드라고 했죠. 스트레스도 건강에 대해서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왕이 두 개 됐죠. 여왕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했죠. 여왕의 키워드에서 강박관념, 머리, 정신질환이라고 했죠.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혹시 신경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이까지 상황에서 어머니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모든 일들이 어기스치 말고 또 체력이 딸려주지 않고 해서 모든 일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 몸은 더 처지는 상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병도 옵니다. 즉, 이까지는 마음의 병입니다.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좋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담을 하실 때, 통변을 하실 때, 대상자분께 이렇게 스트레스, 뭐 이렇게 안 좋은 카드, 체력이 저하됐다, 이런 카드가 나와도 이까지는 희망을 주는 뭐 말씀을 해야 됩니다. 뭐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독수리와 개구리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갖고 싶습니까? 하니까 아유 독수리는 무섭고 개구리가 좋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과연 어떻게 받고 있는가? 누가 지금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도대체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집안 식구입니까? 아니면은 밖입니까?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빈둥빈둥 거리면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또 보면 아들이 될 수가 있죠. 인물 잘생겼죠. 움직이고 또 아들도 괜찮은 아들인데 어머니한테 왜 직업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꿈이 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모든 병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마음의 병을 얻고 있군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결말 카드를 펼쳐보겠습니다. 50번 장애가 나왔죠. 브레이크를 하는데 바퀴에 구멍이 뚫렸죠. 자, 건강 상태가 다 깨져 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모든 이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말씀이라 듣고 가십시오. 모든 건강 상태는 신경성, 이거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 난중에 혈압도 있고 하니까 이 머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슴에서 참지를 못해가, 억누르지 못해가 폭발하다 보면 어머니는 쓰러집니다. 단순간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자꾸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어머니는 이 마음의 짐을 들어놓고 어머니 건강은 어머니가 알아서 챙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온몸이 정신상태고 근육통 개통이에요. 왜냐하면 또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하신대요. 근육이 다 몸을 많이 쓰니까 근육통, 근육개통이 다 안 좋죠. 다 근육개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또 이건 또 신경성이죠. 혈압이죠. 다 안 좋죠. 체력 너무 힘을 마시고 일을 많이 하니까 체력이 다 남아나지 않는다. 고갈됐다.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 신경을 쓸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왜? 아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이 마음의 병이라 정신적인 상태에서 온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 외에는 큰 병이 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마음의 병이고 마음 먹기고 다 정신적으로 신경성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이는 마음의 병이 왔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큰 병은 없죠. 그래서 자꾸 수시로 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 건강은 어머니께서 지키시면서 자꾸 수시로 병원에 가십시오. 그냥 약만 먹고 약국에 가서 약만 사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약을 필히 드십시오. 왜냐면 어머니는 지금 혈압도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혈압도 카드가 두 장이 나왔고 신경성도 두 장이 나왔고 유전적인 암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안쪽에는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건강 상태는 딱히 무슨 병이 있다는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좀 나의 마음의 병이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 정신 상태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시니까 건강 관리를 잘하면 치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카드가 되겠습니다.